불안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만큼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손잡으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 어떤 고난 견딜 수 있잖아. 안수니까 다시 일은 나의 능력 주하나니 너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나지. 안수니까 하시면 안수니까 하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안수니까 하시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한수이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피할을 바르시오.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속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유익이시여, 주는 나를 믿으시여, 주의 길 인도하시여,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떠오르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고통해도 주의 말을 지고 멀리 이기는 승리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행동 주의 보혈 정돌과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기중한 피로다. 눈보다 돌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린다. 매우 귀중한 기도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린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항상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과정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목표만 바라보고 갈 뿐이지 과정은 어떻게 가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목표했던 것을 이루는 이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해서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영적 생활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목적의식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만 자꾸만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겨놓은 것 같이 내놓으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사업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 가운데서 원인 분석을 할 때에 왜 성공을 했으며 왜 실패를 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별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실패하면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전 시대에 가장 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라고 할 때는 신앙생활을 최소한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은 엘리야에 관하여 상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 끌어내린 사람,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리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 스카웃 했을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러난 엘리야의 모습은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은 간단하게 이 에녹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엘리야는 하늘에 살아서 올라간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술에 불말과 함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와 엘리야를 비교할 때에 이 비교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본래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감히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자리에 난 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오해입니다. 엘리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성경에서 엘리야에 관하여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시켰느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거리 시내가에 가서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올 테니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 있으면서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를 먹었을 때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왕에게는 왕비를 맞아들였는데 이세벨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였고 아시라 신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여자가 이방인인 이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 땅을 통치하던 아방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가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에 세상 잡신들을 잔뜩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강요를 한 나머지 하나님의 종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던 백성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섬기지 않을 때에 역시 이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을 먹었더니 시내가 말라버리는데 이 떡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과 고기, 무엇을 말합니까? 떡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떡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기 덩어리는 뭘 말합니까?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육적인 것을 혼합시킬 때 시내는 말라버립니다. 사막에 물이 말랐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철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두 번째 한 일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두 번째 그가 한 사역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르밧 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이 사르밧 여인이 있는데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한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더 이상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게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갖다 주었을 때에 똑같은 가루통인데 그 가루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새 가루로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르밧 여인의 집안에 있는 빈 통에 새 가루로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한 일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한 일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두고 하나님 옆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 몸에서 떠나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이기로 보내셔서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유대민족사에 이 엘리야 사역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사건 전체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유명한 갈멜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민족 전체 비를 가지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의 사건이었는데 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야 이 사람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땅으로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은 갈멜산에서 축복의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아방이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은 이 아방이 탔던 마차가 있습니다. 황금 마차인데 이 마차를 끄는 말들이 보통 6마리 아니면 12마리였습니다. 이 아방이 타고 달리는 이 마차를 말들이 달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방의 마차를 앞서서 달려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손에 이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는데 요단강물을 치는 대로 이리저리 갈라져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이 요단강에 갈라진 이 길을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BC 870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870여 년 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870여 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이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 3절에는 모세가 내려와 있었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87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강조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중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세상 어떤 조건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다 주고도 못 바꾸는 이 구원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은 누가 가져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엘리야,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 비를 끌어내린 사람, 그리고 마차를, 말들을 앞서서 달려간 사람, 죽은 자도 살려낸 사람.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얘기할 때는 엘리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분명한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엘리야에 관하여 많은 문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저 유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사문서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하면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의 엘리야에 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우거하는 자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서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거란 말은 잠시 머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봐서 이 엘리야는 길르앗은 그의 고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디셉 사람이라 말은 바로 이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길르앗에 가서 우거하고 있었을까요? 시대 상황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 땅에, 거룩한 이 성지에 수많은 더러운 잡신들이 와서 다 세워지고 우상들이 세워지고 신상들이 세워질 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을 전부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순수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어도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철저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면 길르앗이라는 곳으로 그들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산악지대입니다. 아주 험준한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길르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인 라반을 피하여 도망을 했을 때에 길르앗 산으로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동은 온통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산이 있습니다. 산. 많은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르앗 지역입니다.
이곳에 야곱이 도망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쪽으로 도망갔습니까? 라반이 그곳에는 쫓아와도 따라와도 쉽게 발견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삐죽삐죽한 바위산들이 절벽합니다. 그리고 절벽과 절벽 사이에는 더문더문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신명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길르앗산은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지라 말은 주변이 다 산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성경 말씀은 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장사꾼들입니다. 길르앗에서 상인들이 나오는데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서는 향품이 생산됩니다. 유향도 생산됩니다. 몰약도 생산됩니다. 사사기 11장 1절과 사사기 11장 3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길르앗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사기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그는 큰 용사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르앗 사람입니다. 왜 엘리야가 길르앗에 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는 고대 문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는 무남 동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춤을 추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마중 나왔습니다. 입다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했는데 하필이면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고민에 휩싸였을 때 이 딸이 아버지가 왜 고민하는지 고통스러운 일을 내용을 알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십시오. 내가 그 약속대로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결국 아버지의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경은 좀 더 말씀드리면 사사기 11장 34절은 이 입다가 있는 곳이 길르앗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여러분들이 혹 이런 기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도성회 같은 경우에 혹시 타이틀 제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스바 회개 금식 기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미스바가 어디냐면 바로 길르앗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길르앗은 하나의 성지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입다의 딸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내 목숨을 드리더라도 그들은 지켰습니다. 이곳에 엘리야가 가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가 똑똑했습니까? 배경이 좋았습니까? 성경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있었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우상 천지를 이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길르앗에 가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가운데서 이 사람을 엘리야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혼탁합니다. 사방이 세상
우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타락한 대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과연 너는 길갓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말로 잡탕신앙이냐? 혼합신앙이냐? 아니면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에서 나는 우리 주님 한 번밖에 모르는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도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시편 60편 7절에 따라하십시오. 길르앗은 내 것이요. 따라하세요. 길르앗은 내 것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시편 108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길르앗은 내 것이라. 왜 하필이면 길르앗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길르앗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작은 그 지역 길르앗을 내 것이라고 말씀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 길르앗 땅에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상 천지를 이루더라도 순수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믿고 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장 깨끗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길르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 내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12절에 그리고 성경은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레위인들은 정거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웠던 이 땅의 성막을 책임졌던 레위인들을 가리켜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될 땐 세 가지 액체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액체가 거기에 떨어져야 됩니다. 내 눈물이, 내 땀이, 내 피가 내 교회라는 곳에 흘러야 됩니다. 또 내 교회를 할 때는 세 가지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내 몸이 덜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덜어져야 됩니다. 내 물질이 덜어져야 됩니다. 그때 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신앙, 월세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때가 되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떠돌아다니는 떠내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그네 신앙입니다.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최소한 과실나무도 3년이 지나야 심어서 3년이 지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3년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앞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람, 나의 종, 내 것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 될 때 다섯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다섯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 것이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끝까지 내 믿음의 정제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람에게 첫 번째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때, 놀란 일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심장이 모질 것 같은 그런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세 번째가 뭘 말씀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붙들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항상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디셉이라고 했습니다. 디셉 사람.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지명에 대해서 디셉을 아무리 쳐다봐도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대 근동시대에는 더 보잘것없는 지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디셉에 대해서는 지명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지 중에 오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지 않는 이런 천한 곳, 버려진 곳, 소외된 곳,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로지 내가 하나님 철저한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철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할 때에 아무리 환경이 어떤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엉터리 신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누구 욕을 먹이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 에베소서 1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누구 욕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 먹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히나 크리스천인들은 상당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나 자신이 아닌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디셉.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쓰실 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야,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명문 대학 나왔으니까 이것만 보고 하나님 쓰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첫 번째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거 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세상 조건으로 많이 내세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따라서 약한 자를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세상 자꾸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천대시해도 하나님은 오늘 길라 신앙 가진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신분에 상관없이 서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 열왕기상, 성경은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열심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에는 유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별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인데 개정성경은 열심히 유별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철저한 신앙 생활을 통하여 내 환경이 어떻든지 그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는 오늘 엘리야 같은 열심히 탁심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완전히 이 사람은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깊이 신앙생활을 하신다 해도 때로는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오늘 엘리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지쳐버린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전쟁터, 총칼 없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사회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면서 불소리와 불말과 회리바람을 타고 그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와 같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